자, 갑오징어입니다. 씨알 큰 거고요. 이거 받으시면은 삶아갖고 드시고요. 만약에 통찜을 해서 뭐가 되겠다 하면은 흐르는 물에다가 저기 먹물 닦고 배아지 속 손가락 넣어갖고 닦고 깨끗하게 닦아갖고 물 끓을 때 15분 정도 약불에 대갖고 삶으면 먹물 익으니까 같이 드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씨알이 커갖고 먹물체 먹으려면 너무 커갖고 그 통찜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원래 통찜은 쬐까는 걸로 한 먹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삶아갖고 썰어 먹으셔야 되더라고. 자연산 횟감이에요. 참돔하고 우럭입니다. 석창댁에서 보내드리고 받으시면 회로 썰어 드시고요. 뼈하고 껍딱 보내드리니까 껍질은 뜨거운 물에 데쳐갖고 육개로 드십시오. 자, 풀치입니다. 9kg에 56마리 왔다 갔다 해요. 크기 차 있고, 뱉어진 것도 어느 정도 반절 정도 섞여 있습니다. 손질해갖고, 튀김이나 조림을 반찬하시고, 젓갈 담을 때는 소금 3kg에서 3.5kg 넣으시면 되고요. 지금 참고적으로 말하면 갈치가 많이 안 잡히니까 비싼 편이에요. 이런 거 말고 좀큰 씨알은요. 참고하십시오. 준치입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크기 차 있고요. 회로 드십시오. 장칼질 포도하고 장칼질 해갖고 드시면 돼요. 이렇게. 뭐 3.0, 2.7, 2.5kg. 크기 차 있고요. 2.0, 2.3kg. 오늘 생물이니까 생물 때가 더 맛있습니다. 1.6, 1.8kg입니다. 참돔입니다. 8마리, 7.0kg. 우럭입니다. 20미, 5.6kg. 농어입니다. 4마리, 9.1kg. 10마리, 16kg. 크기 차이 있어요. 참돔입니다. 15미, 12.3kg. 11.5kg, 그다음에 15미 6.0, 4.8kg 크기 차이 있어요. 우럭입니다. 5미 6.7kg, 15미 5.1kg입니다. 20미 12kg입니다. 민어입니다. 15미 10.2, 9.9, 그다음에 10.0, 10.3kg입니다. 서대입니다. 13이 4.5kg 크기 차이 있어요. 돌돔하고 민어하고 호박 도다리 잡어입니다. 2.8kg 민어하고 저기 돌돔 회로 드십시오. 자, 붕장어입니다. 20이미 5.9kg, 23이 4.3kg, 25이미 7.6kg입니다. 이건 구이용으로 제가 손질해갖고 보내고 뺐다고 하고 대급박음 버려버려요. 살만 보내드릴게요. 가자미 25미 4.6kg, 30미 12.8kg, 30미 5.7에서 5.9kg 크기 차이 있어요. 30미 5.4에서 5.6kg, 30미 5.0에서 5.3kg입니다. 수족입니다. 35미 5.7kg, 49미 6.3kg 크기 차이 있어요. 호박 도다리 55미 9.7kg. 점농어입니다. 20미 10.1kg. 20미 9.3kg 크기 차이 있어요. 20미 10.8kg. 20미 9.8kg입니다. 백족입니다. 20미 4.5, 4.8kg. 그 다음에 30미 4.9, 4.2kg. 크기 차이 있고요. 40미 4.4, 3.7, 3.8kg. 그 다음에 50미 5.3kg입니다. 서대입니다. 크고 작고요, 빡대랑. 20미 4.0, 20미 4.6. 성대 20미 9.0kg, 20미 8.9, 23미 7.5kg입니다. 간지입니다. 암치 11미 6.6kg, 그 다음에 12미 8.0, 8.4, 그 다음에 6.1, 7.8, 8.1, 8.2kg입니다. 그리고 수 15미 8.0kg예요. 홍어 수치
한 마리에 5.0, 4.6kg입니다. 자, 죽상어 5.5kg 한 마리에 그리고 4.2kg입니다. 아구입니다. 6마리 7kg에서 7.4kg대 요 생겼습니다. 그리고 8마리 7kg에서 6kg대 8kg대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11마리 9.6kg입니다. 간재미입니다. 12미 7.7kg, 7.2kg, 6.6kg. 여기는 등태고 두 마리가 섞여 있네요. 그리고 수 9마리 5.0kg입니다.